시편 107편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그 시편을 항상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그랬죠. 맨 끝절의 말씀이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잘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말은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찬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은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고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주 안에서 오늘도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사는 자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주께서는 하나님에 속한 자든 세상에 속한 자든 이 모든 자들을 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다에 사는 자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23절에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배를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그러면은 이 바다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0절에 가면 바다가 나와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죠. 그래서 하나는 윗물이 되어지고 하나는 아랫물이 되어집니다. 윗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을 말하고 있고 아랫물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고 나니까 뭇이 드러나서 이 뭇을 땅이라 말하고 그리고 한 곳에 모인 이 물을 바다라 칭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윗물과 아랫물 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말이냐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물들은 다 하나님의 물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바다에 배를 타고 가서 배를 띄우는 사람, 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 바다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의미하고 이 세상에서 범람되고 있는 물들, 이론, 지식, 어떤 계명 또는 가르침,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다가 배를 띄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배를 바다에 띄우고 그 큰 물에서 일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무엇을 얻고자?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얻고자, 세상에서 행복함을 얻고자, 뭔가 세상에서 얻고자 배를 띄우고 장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찬양 중에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라는 말은, 구주와 함께 죽었다는 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배를 띄우고 그 큰 물에서 노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큰 물에서 일을 하고 배를 띄워서 그것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들, 24절에 보니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어디서?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깊은 바다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25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도 그 바다를 의지하고 그 바다에서 배를 띄고 그 바다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광풍을 일으키니까 배들이 바다 물결 그 파도에 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26절 말씀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 위협의 고통 때문에 영혼들이 다 녹아서 정신이 없이 혼돈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서 27장 말씀을 보면 두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을 보면 두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로를 여러 백성과 함께 거래하는 그러한 바다 상인의 왕성함이 두로에 있었거든요. 그 왕성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8장을 가면 15절에 사단에 대해서, 루시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라는 말이 28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루시퍼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하더니 결국은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불의가 드러났다고 말합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뭔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런 장사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서 풍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 그 말이죠. 모든 면에 풍족하니까 교만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그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늘 북극 위에 좌정하리라. 자기 스스로가 온전하고 풍성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가 온전하다고 만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아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높아져 있고 나의 이론이 높아져 있고, 근데 내 생각, 내 이론 이게 다 어디서 얻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어진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깨달아 알았다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높아져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뭔가 이 말씀을 조금 알면 높아져 버려요. 내가 좀 안다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터럭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땅의 지식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질 때 알아지는 것이고, 또 어떤 세상에서의 노하우도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해서 경험이 쌓일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진다고 말하는데, 당연히 하늘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는데, 죄로 막혀있는데, 우리의 지혜가 더럽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알아요. 이 땅에 많은 죄종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알게 하신 만큼만 알아요. 주께서 주신 만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는 그 다시스라는 항구에 배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서 화물을 나른다고 에스겔서 27장 25절에 말하거든요. 화물을 푸준히 나르고 바다에서 영화가 아주 풍부해졌어요. 그렇지만 에스겔서 27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27장 26절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아멘. 27절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게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파도를 일으키니까 그 파도가 휘몰아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들 정신이 혼돈해서 간담이 녹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 두로왕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곧 이 세상 바다의 주인이 되어진 사단을 향해서 하는 말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바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풍요함을 얻고자 잘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높아지고 그것에 취해 있는 자, 그것에 만족하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반드시 패망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아무리 배를 잘 모는 선장도 하나님이 그렇게 파도를 일으키면 그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 파도가 흉흉한 말씀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요나.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에게 40일 후에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말을 가서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똑같은 다시스예요. 다시스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서쪽에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역이 풍성한 배 왕래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는 얘기는 그곳으로 가는 배에 올라서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 위에 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어차피 인생은 바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느 배에 올라타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배에 올라타느냐.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배에 올라타면
이렇게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배에 타질 않았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판단을 따라서 거기에 나아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 니느웨는 불의한 자들이고 죄악이 강포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 그와 같은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오늘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가 그지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 주님 마음은 나도 구원하고 그들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선장이 애를 쓰면서 몸부림을 치고 그거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서 너도 깨어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부르짖으라.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때 요나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일이 일어났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서 1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그 선장과 그 배에 탄 무리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로 하여금 잔잔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불순종해서 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어떻게든지 육지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를 바다에 던질 때 갑자기 바다는 조용해졌어요. 자, 요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가 파손이 될 지경에 놓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때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요나도 배 밑에 자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가서 깨우면서 주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니까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나의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어떤 상태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바닷가운데 사나 항상 광풍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올라갔다. 어느 날은 떨어졌다.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 간담이 아주 녹아버리고 있어요.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으라 그래요? 불순종하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다를 꾸짖으시는 권세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동치는 많은 일이 일어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요동치는 건
누가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단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역사를 하게 하거든요. 그 모든 일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탔으면 예수님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꾸짖으니까 그대로 바다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면 그냥 그대로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지어진 거예요. 그 바다가 아무리 가진 노력을 인간적으로 해도 요동하고 잠잠하지 않더니 그냥 그대로 잠잠해져. 그래서 그 배에 탄 선장과 무리들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여 구하시고 구하옵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신이다. 이방인의 입에서 그리고 다시스의 상인으로서 바다 가운데 사는 자들 가운데서 입에서 그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로 인해서 고기 배에 3일 밤낮을 있다가 니느웨 가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함으로 니느웨 성이 다 금식하면서 그 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3일 밤낮을 음부에 내려가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두 배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타신 배, 다른 하나는 세상의 배. 세상의 배가 무역이 풍성하고 왕성하고 뭔가가 좋아 보여도 그것은 바닷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이 임하면 그냥 바다에 잠겨진다라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한 파도가 일고 세상이 간담이 녹을 만큼 몰아쳐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붉은 줄을 내리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내 심령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습니까? 내가 너는 이 집에 거하라. 이 집 문 바깥을 나가지 말라. 그리고 붉은 줄을 그 창에 내려오라. 그렇다면 이 집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사망이 지나간다고 말한 거. 바로 그 붉은 줄이 드려진 그 집은 바로 어린 양의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피 바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안에 쉼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 방주가 되겠죠. 문은 들어가면 닫혀져요. 다시 열리지 않아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는 그때는 그 문은 닫혀지고 열리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들어오라고. 그 배에 타라고 노아를 통해서 말하죠. 이제 홍수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배를 짓고 우리가 배 타자.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시대? 배를 지어야 하는 시대. 그리고 배에 타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 배를 이해도 안 돼. 바닷가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산에 지으래요. 하나님의 성산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열심히 연합해서 배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조각목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지는데 이 조각목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한 심령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조각목과 조각목이 이어질 때 여기에 역청을 바르는데 우리들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야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 어때요? 세상 것을 팔아들여요.
교회 세상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리더십을 갖다가 가르치고 세상의 것들을 가다가 따라서 왜 그렇게 해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말을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우상이 서 있을 수는 절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얼마 또 세상 거 얼마 해가지고 내 안에 이게 믹스되게끔 같이 공존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의 것이 되어지느냐 아니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사는 자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둘이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각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죽고 각각 죽은 자들이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에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다르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대화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가 만나지면 대화가 돼요. 각각 죽고 예수님 안에서 만나지면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으면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죽이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었지만 그 불순종에서 회개하면서 바다에 던져지자 그 배 탄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니누에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을 받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세상에 내리시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31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돌아와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질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긍휼함을 입고 그래 너 가서 그거를 해라 그래서 보내임을 받고 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충건하고 함께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무너진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증축되는 것이 안 되고 어렵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서 제대로 그것을 못하도록 처음에는 화친하자 하면서 이렇게 끌어가고 그 다음에 회유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거짓 예언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간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상인들이 바벨론과 함께 서로 교통하고 왕래하면서 무역을 했어요. 하지만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계시록 18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큰 바다에 노는 모든 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고 뭔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이 말이야. 하지만 한 시간에 이 말은 말 순간에 찰나에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대 너희는 세상 가운데 배를 띄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너희는 너의 생각과 마음을 그 세상 가운데다가 연합해서 그것에 함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속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다에서 노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니까 망하는 것을 보고 계시록 18장 20절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백성의 모임 가운데서 주를 높이고 장로들의 그 집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에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라 그랬는데 백성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장로들의 자리가 아니라 집회 가운데 장로들이 모이고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거룩한 공회의 모임을 의미해요. 거룩한 공회의 모임이 모여집니다. 어떻게 모여? 은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모였을 때 너희는 찬송해라 이거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자, 느헤미야가 이제 그것을 세우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거기에 백성들이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즐거워했어요. 회개하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었어요. 7월 1일 나팔절. 그럼 원래 지금 그들이 지키기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속죄일에 온전히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10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아주 진실로 가슴을 찢는 애통의 순간을 갖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때는 원래가 울었던 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렇게 제대로 절기를 지내보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 나팔절에 이제 어떤 상태냐. 애통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들이 깨달아 알아진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였는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나팔절에 모이게 했으니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것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 앞에서 그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날은 주께서 너희를 구원한 날인 너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속죄함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날은 아직 안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무엇으로? 나팔을 불어서 부르셨어요. 세상에는 재난이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여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서 완전히 주님 앞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속죄함을 받은 그리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에 바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죽으신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장로들도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하고 천사들도 찬양을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올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33절로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분은 만물을 그 손 안에서 인자를 베푸실 수도 있고 심판을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강들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그 물샘들이 변하여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곳에 거하는 자들이 악으로 말미암아서 비옥한 땅이 변하여서 염전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광야가 변화해서 샘물 못이 되게도 하고 마른 땅이 변화해서 샘물이 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거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에 강을 내시겠다. 자, 우리 심령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여기에다 주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셔서 샘물이 되게도 하고 강이 흐르게도 하게끔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나는 풍족해, 나는 여유 있어. 이게 어느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의 그 공고함과 그 벌거벗음과 그 가난함을 드러내신다면 샘물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냐? 36절 말씀을 보니 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한 주린 자들은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준비한 성읍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거할 곳이 없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자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어저께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이 가지가 예수님의 원래부터 태어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가지가 들포도나무에 있던 가지인 거예요. 죄성으로 아주 쩌들은 죄에 가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참포도나무에 접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라져야죠. 분명히 잘라져야 예수님 앞에 접붙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말라져서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뭔가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지혜가 팡팡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교만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그걸 잘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요, 버벅대요. 이 말씀이 안 풀리면 이 생각이 안 돌아가요. 여기서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콱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대화도 그래요. 주님이 꽉 막으시면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돼서 말을 못해요. 목사니까 복음을 늘 전하니까 복음을 줄줄줄 잘 전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잘 전하겠지. 아니요. 주님이 입 다물게 하시면 한마디도 못해요. 말하게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전 정말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걸 기도했고, 그래서 주님 내 머리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다 제거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보가 됐어요. 전 바보가 되길 원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길 원해요. 주님이 주신 것만 전하길 원하거든요. 하늘의 지혜가 오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어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도되는 생명의 말씀이요 또한 지혜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뭐예요? 주와 함께 하는 자들과 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3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있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생축들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애굽의 생축들은 다 죽어도 이스라엘의 생축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의 때를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언제나 주를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거하는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3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압박과 재난, 고난과 우한, 슬픔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고 천하게 만드신다는 주님은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왜 이 일을 하시느냐고요.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만이 만물의 주권자인 걸 깨달아 알 때 그분 앞에 그냥 순복할 거.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그분을 찾게 되어지죠. 항상 구하는 자가 되어져.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범사에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실 때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갖는 믿음. 그럴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벌써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해요. 하지만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늘 묻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사람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주께서 고관들을 통치자들을 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낮아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원히 영원토록 보전하리라. 이 육체의 생명이 귀하게 여기는 자는 버림을 당하죠.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41절 본문 궁핍한 자는, 여기서 궁핍은 엄밀한 가난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건져주신다는 거가 높이 드시고 이런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를 높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약물이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비록 핍박을 받아도 나는 그 뜻을 이루리라.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산에다가 무슨 배를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진 것이 십자가인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조롱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낮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뭔가 권세를 가진 통치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낮추시지만, 그러나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도 감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자라고 표현된 42절의 말씀은 의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 기뻐하라고, 뭐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 자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자기 입이 봉해진다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입을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 또 보여지는 겉의 외모에 어떤 의로운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에서 나온 자, 세상에서 구별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배를 띄우지 않는 자가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잘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말해요. 참으로 지혜 있는 자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잠언서의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잠언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주는 마음을 감찰하신도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세상에 배를 띄우는 자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되,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끌림으로 세상 가운데 사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7편의 말씀,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잘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그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그 큰 물에서 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꾸짖고 우리의 막힘이 우리의 요동하는 주위의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큰 물에서 노는 자, 그것이 아무리 왕성하고 풍성하고 부요하고 영화롭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를 일으키신다면 그것들은 순식간에 바다에 함몰하고 맙니다. 모든 생사화복에 그 주권자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으셨으나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부르짖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나 세상에 배를 띄우는 자 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배를 띄운 자들과 또 연합하는 자도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배, 그 구원의 배에 동참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오직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기름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 안에서 모든 말이나 행함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이루시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만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랑이 잠잠해지도록 그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각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만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로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아버지와 절대로 세상의 것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 각 심령에 각 모임에 예수님만 나타나고 그 사랑과 생명만이 나타내고 악한 마귀의 역사 세상의 것들은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참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구원이 되셔서 그 방주에 문을 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 모두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